지금 우리 변 대표도 이런 거 처음 봤죠. 야밤에 야밤에 삽질하는데 진짜 야밤에 삽질하는데 홍매화를 신고 있어요. 그 기념수를 그 이때까지 이 칠불사의 그 무슨 주지 스님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념식수를 야밤에 저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한다. 그래 지금 저 칠불사하고 잘 아는 스님 한 분이 예. 물어봤대요. 이거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무슨 소리냐 어느 미친 저리 새벽 4시에 기념식 수식이냐 자기들은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칠불사 쪽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이는 칠불사 스님들이 기념식 수를 심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심었다 그러는데 네. 그럴 리가 없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매화 그 매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복숭아를 더 그 축신, 축기를 하는 그런 도구로 복숭아 나무, 복숭아 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홍매화를 액맥이나 축기, 축신의 그런 어떤 그 도구로 쓰는 데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저 홍매화 가지를 들고 흔드는 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그 홍매화 들고 흔드는 장면을 갖다 김건희가 연출했었잖아요. 저기다가 저 홍매화를 신고 있는 거는 지금 둘이 사실상 새벽 4시에 합의는 했어. 1차 합의를 하고 그걸 갖다가 추임받기 위해서 이준석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서울로. 그렇다고 보고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액맥이 한 거 아닙니까? 참나 진짜. 그걸 명태균 씨가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예. 지금 명태균 씨를 검찰이 지금 수사해서 예. 입을 다물게 하려는데 명태균 씨는 지금 다 까고 있습니다. 예. 나 건드리면 죽어 다 깐다 그러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쳐서 이준석이도 지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걸 지금 다 까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기념식수로 새벽 4시에 저 직거래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홍매화 주술을 갖다가 처음으로 정말 장렬시켰던 곳이 바로 5월 10일 그 저기 청와대에서 74인의 국민 대표단이 매화 꽃나무 묶음을 입고 등장했다. 이때가 홍매화예요. 그래서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에도 동해안 별신 곳에서 무구로서 매화꽃이 사용된다. 이런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해안 쪽에서만 발견되고 실제로 전국에는 무구로 사용하는 그 도구는 복숭아 나무예요. 이런 짓을 하고 지금 이준석과 천하람은 마치 자기는 아무 일도 아니고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마구 터지고 있잖아요. 우선 명태균 쪽에서는 회계 책임자가 명태균 씨가 추천한 사람이고 그래서 6월 1일서부터 2022년 6월 1일서부터 김영선 보좌관을 하고 회계 담당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명태균과 대판 싸우게 됩니다. 크게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큰일 나겠거든 계속. 자기가 돈 문제에다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명태균한테 밉보여서 그 보좌관 자리도 잘리게 되고 그리고 선관위에 그냥 고발을 했는데 수사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언론에 이렇게 전달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회계 책임자가 고맙다 그랬어요. 고발을 해주니까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얘기지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예. 명태균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오래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종호나 이런 경우도 보면은 저 아니면 장시호 쪽이나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헛소리했어요. 그랬는데 예. 명태균은 오히려 지금 다 까면서 더 터뜨리고 있어서 저게 지금 시한폭탄이죠. 이거 보세요. 안철수 의원님 이재명 닮아가십니까? 나를 잊으셨나요? 나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 저게 뭐냐면 안철수가 라디오 나가가지고 아니 명태균이 안철수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를 중계를 해줬다는데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명태균은 모르고 명태만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진 나왔잖아요. 어떡할래?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명태균 씨 도움받지 않으면 뺏지 못한다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은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주로 압박을 들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나 더 이상 건드리면은 나 다 까버릴 테니까 여기서 덮어라 그러고 있고. 예. 아,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지금 막 이 거무줄처럼 얽혀 있어서 정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녹취록이 뭐 수만 개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그 공천 개입에서 여사의 공천 개입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 전부 다 이거 하나씩 품고 있다. 그래서 언제 터뜨릴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대남처럼 뭐 SGI의 그 상임 감사위원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았나 보죠. 네. 네. 그러니까 김대남은 그렇게 막은 거야. 네, 막은 거죠. 이혼모한테 이렇게 하게끔 하고. 지금 김영삼도 사실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판이 너무 커져버렸죠. 지금. 그걸 노리고 있었는데 판이 커져서 김영삼은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네. 죽게 생겼고 명태균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운명의 기로에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정치자금 2,824만 원도 명태균의 지금 현재 미래한국연구소에 지출이 됐다는 건데 이걸 다 이렇게 깠어. 다 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김건희 쪽에서는 김영삼 명태균을 그냥 구속시켜서 덮어버리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갑자기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도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힘 경남 정치인들이 명태균한테 돈 쓴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데. 이게 누구누구냐면 강기윤, 김성태, 박완수, 윤한홍. 윤한홍은 아주 진짜 찐윤이잖아요. 찐윤. 그러니까 명태균이 찐윤의 어떤 뭐야 공식적인 컨설턴트였네. 친 김건희 라인들이겠죠 아마. 그러니까 친 김건희 라인의 공식적 컨설턴트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 2022년에는 당대표였다는 겁니다. 몰랐을까요? 그때는 뭐냐면은 아니 이준석과 명태균은 원래 그때부터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의 컨설팅을 시작한 겁니다. 명태균이가. 그래서 대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표 만들어서 김영선의 1차 공천 보궐선거 공천 때 이준석이 당대표니까 김영선 공천에 도장 찍은 게 이준석인데 예. 그 명태균과 이준석은 너무 잘 아는 사이야. 그렇지. 명태균은 그때 김영선의 컨설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예. 명태균과 이준석이 안 만났겠냐고 그 문제 가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는 지금 자꾸 총선만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보궐선거 때 김영선 공천을 꽂은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여사하고 이준석은 그래도 사이가 좋았겠죠. 그때는. 아니 그게 이제 이 이준석은 그때부터 알았어요. 네. 여사가 파워가 세다는 거를. 그렇지. 그 이준석 많이 나왔는데 네. 지가 살아야 되니까 아마 명태균이가 김건희 배우로 들고 와서 영선이 꽂아줘. 그럼 여사가 잘 봐줄 거야. 꽂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네. 최소한 떠나서 그 명태균과 이준석이 그 막역한 사이인데 이준석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김영선 꽂으라는 거? 그리고 이거 김건희 뜻이라 얘기 안 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는 지금 헛소리 하는 나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는 빼놓고 명태균 얘기 다 빼놓고 지금 국민 사기극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준석의 국민 사기극. 근데 2024년에는 또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은 몰랐어요? 이걸 자기가 한동훈 지금 막았다 이건데 그 막았으면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은 한동훈 더 잘하고 있겠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동훈은 진짜 웃기는 게 지금 뭐 계속 독대나 요청하고 있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당하게 여사가 공천 개입해가지고 나는 깠다. 근데 이원모는 같은 검찰이어서 나가 이원모만 받았다. 이원모는 왜 안 막았어? 그러면. 그러니까 네. 같은 검찰이니까. 그렇죠. 같은 검찰이니까 네, 받은 네, 거예요. 네. 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 공천 개입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힘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죠. 예, 예. 변 대표가 보시기에는 이게 어디서 화끈하게 정리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그 김대남. 김대남이 지금 도저히 이 못 벌어갈 것 같으니까 김대남은 어쨌든 공천 개입의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기 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실 고백을 할 것 같다는 말들이 있어요. 오.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해서 그렇고. 누구 하나 피해자 중에 하나가 이제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죠. 그렇군요.
김영선도 다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 겁니다. 김영선도. 지금 완전히 김영선은 코너에 완전히. 잘못하면 김영선 다 독박쓰게 되거든요. 독박이죠. 예, 예. 그래서 김영선은 김대남이든 어디서 피의자 하나가 지금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죠. 명태균이 자백할 가능성 없나요? 자백이 아니라 이 친구는 이제 계속 슬슬 흘려가지고 지금 판을 키우고 있는 거. 판을 키우고 있는 거. 판을 키우는 예. 거는 김건희 와라 이거 아니에요. 자기를 살려주거나. 막으라 이거죠. 지금. 막아주거나 까는 거. 까불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하긴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이런 게 막 정말 더러운 거네들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뭐 바로 뭐 터진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변 대표는 얘기하는 게 태블릿 진실이다. 이게 지금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또 결혼 준비물을 나가야 돼서 그런데 제가 이거 오늘 그 이거보다 이제 조갑재 대표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조갑재 그 조갑재 대표가 오늘 조선일보에 광고를 쳤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조갑재. 의사 대란 막을 자신 없으면 하야해라 이렇게 광고를 쳐가지고 지금 예. 보수 진영에 큰 충격을 받는데 예. 조갑재 대표는 여든 중반이 넘었기 때문에 조갑재 나이대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의사 대란에. 그렇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 죽어나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요. 네, 이미 그러니까, 70대가 죽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조갑재 같은 사람은 이제 무슨 뭐 좌우 이념 대결 뭐고 이거 다 게임이고 판타지고 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 이성열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굶어 죽는 것보다 더 큰 범죄다. 예. 왜 가만히만 있었으면 살아야 있을 사람들이 윤석열의 그 의사 2천 명 증원 그 하나에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그냥 하나의 억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건 중차 범죄자. 그래서 끝장내겠다 그러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갉아먹는 과정에서 보수가 정신 차려서 윤석열 퇴진에 나가는 길은 이 의도 대란이 제일 큰 겁니다. 왜냐하면 60대, 70대, 80대 윤석열 핵심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나 방송을 다 중단하고 제가 이제 뛰어드는 태블릿 진상 규명단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일단 보수에서 예. 먼저 만든 다음에 예. 이제 우리 도와주는 진보들까지 같이 포함시킬 건데 예. 조갑재가 아마 여기 제일 열심히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조갑재 같은 경우 윤석열을 끌어내린다고 이제 작정했습니다. 이거 놔두면은 다 죽는 거야 국민들은 죽는 거고 예. 보수는 윤석열과 묶여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집권 못해.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릴 때에 가급적 태블릿 조작 이슈로 끌어내려야지만은 도대체 윤석열이 저놈 누가 대통령 만들었어? 여기서 보수가 최소한 6대 4 정도는 면피 가능한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난 안진걸 소장 잘 이겼다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을 검찰총장 앉힌 거를 대국민 사과해라. 안진걸 소장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든 보수의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키웠고 그 윤석열이 마음껏 조작 쓰게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야지 보수가 명분사니까 이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보수 쪽에서는 다 태블릿 이 진실 쪽으로 다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업을 하려는 거죠. 지금 이거죠. 이거죠. JTBC 네. 태블릿 국민검증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보수 태극기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뭐 주도를 해가지고 먼저 이제 태블릿 검증단을 띄우고 그리고 여기에 그 공감하고 있는 그 민주진보진영이 지금 계속 태블릿 진실돼서 서명을 해주는 진보 중 예를 들면 김성수 뭐 변호사나 예. 최한옥이나 저 송영길 손혜원 있는데 왜 보스테이크부터 먼저 띄우냐면은 예. 이놈의 이 JTBC 태블릿 PC를 받아야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3년 4년 동안 정말 미디어츠가 가서 받아왔는데 예. 그걸 정유라가 채권단한테 팔아 넘겼잖아요. 예. 그 채권단이 전화와서 저보고 10억을 주고 다시 사가라 그러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예. 이제 그 채권단을 우리가 다시 소송해서 또 받아와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보수끼리 모여서 일단 받아오자. 받아와야지 뭐 진보에게 같이 하자마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끼리 발족식을 해서 예. 아마 조갑재 대표가 가장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받아온 다음에 이 진보 촛불 진영에 정식 제안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최소원 씨는 지금 정유라의 채권자들에게 다시 편지를 다시 가져오라. 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데 작물 가지고 지금 나는 참 채권자들도 한심하고 그 갖다 준 정유라도 그렇고 뭐 하는 것들. 지금 최소원 씨는 지금 채권자들한테 2016년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단초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국정농단의 주요 역할을 했던 총알 없는 무기였다라고 전제를 일단 지금 가져오라는 게 최소원의 태블릿 PC는요 최소원이 팔 권리가 없는 게
자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자기 게 아닌 게 왜 채권자 손에 들어갑니까? 최소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반환받을 때 우리 그 최선적 변호사가 미디어치 변호사, 이동한 변호사인데, 최소한 거니까 달라가는 게 아니다. 검찰이 최소한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법적 권리를 통해서 최소한 게 아니라는 거를 검증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팔아먹으면 됩니까? 팔아먹는 순간에 최소한은 자기 거라고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딸이 팔아먹었잖아요, 딸이. 그러니까. 돌아버리겠습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이거. 이걸 아직까지 근데 뭐 한동훈 측이나 이쪽에 넘기지 않은 걸로. 네, 아닌 걸로 가 되고. 아, 이거 사는 순간에, 한동훈 쪽으로 JTB, 이거 사는 순간에, 그거. 범죄를 자인하는 거죠. 네, 증거를 제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예. 사는 순간에 이거는 그냥 범죄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못 사서, 제가 일단 각종 법정 조치를 한 달 안에 제가 받아 올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되면서 진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정유라 씨는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 무슨 병원에 있대는데, 난 뭐 그것도 뭐. 애들도 안 케어를 안 하고 있다면서 지금. 하여튼 정유라가 하는 말은 난 아예 뭐 귀담아 듣지도 않으니까. 예. 저는 채권자들에게 제가 선배송도 시작할 거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2심에서 구속이에 처해 있거든요. 아니 예. 저것만 갖고 있었으면 다 조사했으면 끝날 문제를 저거 가져오는데 전부 다 미디어치 돈으로 간 겁니다. 변호사 비용 전부 다. 네. 이걸 팔아먹어서 하여튼 저는 이 한 달 안에 저거 하여튼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